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자유주의, 뭐 이게 개인주의가 있어요.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개인주의하고 개인주의, 사회주의가 이거는 돈이 중심이 돼서 자본주의가 됐어요. 자본주의. 근데 사회주의는 사회가 전체가 잘 살아야 된다. 가치 생산하고 가치를 줬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됐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 개인주의는 이 개인의 자유와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라고 됐어요. 자유주의. 근데 이거는 공산주의니까 공통으로 평등하게 되었죠. 그래서 좀 평등이 강조였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개인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평등 뭐 이렇게 됐을 때 17세기 초니까 1600 몇 년이겠네요. 그죠? 이후에 인간은 선, 착하다는 개념에 공통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평화롭고 풍요롭게 사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서 이러한 노력은 자유주의, 자유롭게 살아라 라는 것과 동일시 되었는데 네. 그것은 관용은 상대방이 잘못하면 관대하게 용서하는 거예요. 개인적 선택, 그죠? 그 다음에 시장의 메커니즘, 시장의 구조. 그러니까 시장은 뭐 수요자, 살 사람이 있으면 공급자가 있다. 공급자, 파는 사람이 있다. 수요자, 공급자. 그 다음에 정부가 규칙을 만들고 주시하는 거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효과를 극대하게, 크게 하는 걸로 강조했어요. 크게 하는 거, 효용, 효과를. 이것을 위해서 자유주의는 모든 선은 그죠? 네. 단지 개인이잖아, 자유주의니까. 네. 개인의 주관적, 자기 내 판단이 좋은 것으로 좋으면 선이라고 해석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냥 똑같이 개인의 판단, 주관의 선. 개인은 너랑, 너랑, 너 주관, 너 주관, 누가 하는 사람은 다 똑같이 판단했다고. 이러한 움직임은 어떤 선한 것도 다른 선한 것보다 더 낫지 않다. 그리고 이 가치랑 이 가치는 같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였어요. 따라서 내가 정의나 도덕적 삶을 서부하는 것은 내가 선하게 살죠. 그럼 네. 남들도 뭐라고? 정의나 선을 선호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사과를 소화하면 사과를 좋아하지. 네. 그럼 남들도 사과를 좋아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그래서 어떤 선, 뭐 물건이나 어떤 일하는 과정이나 행위나 삶의 방식도 그 자체로 특별하거나 신성하거나 뭐 필수적이지 않고 다 일반적으로 있는 보통 개념이었어.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한 가지 선을 다른 선보다 더 좋다 이런 건 없었어. 뭐 감정하고 다르게 이성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뭐라고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나 똑같이 좋아할 수 있는 선, 착하게 살아라. 그럼 다 착한 건 다 똑같았다고. 나중에 이게 이제 조금씩 다양한 방식으로 나뉘지. 이해됐어요? 네. 응? 좀 쉽지는 않네. 개인의 선은. 자, 그럼 보세요. 자유주의에는 모든 선은 주관적으로, 그지? 나, 개인, 그죠? 다른 선보다 특별하지 않지? 네. 신성하지도 않지? 네. 이해돼요? 그럼 어떤 선도 다른 선보다 더 낫지 않다. 이거 고르면 돼. 근데 어떤 선도 불의를 참는다 안 나가고, 선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도 안 나가고, 선은 미덕을 실천하는 이런 것도 안 나가고, 오래간 면적을 얻는 것도 안 나왔지. 네. 나온 거 찾는 거야, 영어라. 이해됐죠? 네. 네. 이건 뭐라고요? 자유주의의 주관적 선.